진짜 무조건 일본만 잡아야 된다고. 전그 얘기만 하고 싶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일본. 그러다 갑자기 카톡이 오시는 거예요. 그건 어디니? 형님 저 대전입니다. 아, 아깝네. 서울이었으면 밥한끼 하나 했었는데. 뭐만 해도 그 등기에서 이게 그 불빛이 예수님처럼 호빵 약간 호감. 유엔 선수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잠깐 인터뷰 가능하세요? 네. 어우, 너무 짧은, 정말, 정말 꿈같은, 네, 꿈같은 유식기. 일단 도착하자마자 또 이렇게 이번에 아우디한테 차를 받아서 차 받자마자 바로 여기 할머니 댁으로 일단 전주 내려갔다가 그리고 나서 뭐 할머니 댁에서 크리스마스랑 다 보내고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랑 또 만나서 시간 되는 친구들만 해갖고 이렇게 그렇게 놀고 하다 보니 다시 도일로 와 있더라고요. 네, 자발적으로 이렇게 간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4년 반 동안 뭐 예를 들면 항상 대표팀이 뭐 1년에 그래 5번 6번 가더라도 항상 이제 대표팀 일정으로 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노는 시간이 있다고는 말 못하고 뭐 있어봐야 정말 대표팀 끝나고 그 당일날 그리고 비행기 타는 날까지 해발 24시간이 좀 안 되니까 이렇게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가서 또 공교롭게도 저희 엄마 아빠 동생이 또 한국에 있어갖고 그래서 그러면 뭐 이렇게 가겠다고 해서 이렇게 비행기 티켓을 끊고 가게 되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딱 맞는 것 같아요. 뭐 대표팀 개인적으로 제가 이루고 싶었던 업적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뤘다고 보고 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약간 좀 더디다고 말씀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A 대표팀 데뷔를 하고 그리고서 아시안 게임 또 착출돼서 메달을 따고 그리고 또 좋은 마음으로 팀을 돌아오고 근데 이제 아시안 게임 착출하면서 그때부터 좀 이제 팀이랑 조금 이제 이렇게 트러블이 조금 있어갖고 그때부터 이제 그런 그 온기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좀 이게 운동장에서나 아니면 코칭 스태프들이랑 좀 이게 약간 얼굴을 조금 붉혔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 선수가 가서 메달 따고 오는 거는 우리 팀에게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업적인데 뭐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 보죠? 어떤가요? 뭐 일단 아무래도 동양인 선수가 이렇게 유럽에서 뛴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일단 특별한 부분이죠. 아무래도 유럽 선수들은 당연히 피부 색깔도 다르고 뭐 머리 색깔도 다르고 심지어 뭐 냄새도 다르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유럽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동양인 선수가 축구를 하는 것은 특별하면서 또 그 선수가 또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것은 약간 뭐 당연히 차별화된 거나 당연히 인종차별이 당연히 있을 거고 당연히 뭐 없다고 하긴 하지만 제가 만나본 동양인 선수들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좀 일반인 선수라기는 그런데 약간 이 유럽인 선수와 이 동양인 선수가 받는 대우가 조금은 달라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뭐 저도 겪고 있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 정말 대선배 뭐 흥미형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항상 함부르크 있을 때인가 그 운동할 때 싸웠던 장면 레버쿠젠인가 함부르크 때도 분명히 예 이게 싸우는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당연히 제가 느끼고 있는 것도 뭐 인종차별이라고 좀 단어가 좀 되게 공격적이기도 한데 저는 당연히 있다고 봐요. 당연히 있다고 보고 근데 그거를 이겨내는 게 또 축구 선수기도 하고 아무리 동양인이 이제 유럽에 성공하고 싶으면 다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뭐 불화하면 불화, 트러블이면 트러블 근데 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저도 분명히 아시안게임 그 착출하면서도 팀이랑 굉장히 많이 얼굴을 붉혔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걸 끝나고 나서 제가 분명히 느꼈어요. 그걸 어떻게 그 감독님이 저를 대하는 표정, 약간 온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제가 이 디너모랑 연장 계약을 하기 전과 후 그리고 아시안게임 전과 또 후가 굉장히 확실히 느끼고 있고
약간 뭐 불이익까지는 좀 그런데 약간 뭐 선수가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는 일단은 그걸 차별이라고 보고 있고 근데 또 그걸 이겨내야 되는 게 또 축구 선수의 직업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말했습니다. 선수들이랑은 그렇게 비판 얘기까지는 안 하는 것 같고 뭐 정말 친한 선수들끼리는 하는 것 같고 뭐 저희 구단 동료나 아니면 지금 제가 현재 유럽에 있으니까 유럽 선수들이랑은 많은 얘기를 나누죠. 그냥 거의 하루에 그래도 한 4시간 정도는 저희가 운동장에 있는데 그 시간에서는 항상 얘기하고 선수들끼리 뭔 얘기 있었냐 뭐 있었냐 뭐 한국 선수들보다 많이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구단 친구들이랑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뭐 그 선수들 알죠. 알기도 하고 다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 고민에 네, 대해서? 네, 웬만큼 알고 그리고 요즘 들어 선수들도 저를 좀 공감해 주기도 하고 예전에는 제가 독일어가 이렇게 좀 누구와 이렇게 싸울 정도가 안 됐을 때는 그냥 제가 실수해도 그냥 미안하다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이제 또 언어가 좀 되다 보니까 그냥 불만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하고 운동장에서든지 뭐 선수들이라든지 충분히 다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아 이제서야 좀 조금은 그래도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축구만 당연히 잘하면 당연히 좋은 거죠. 뭐 당연히 축구하면 당연히 잘하니까 당연히 뭐 유럽 팀에 오는 건데 축구만 잘해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로 어려운 것 같고 뭐 축구만 잘해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정말 메시가 아닌 이상은 저 좀 어렵더라고요. 뭐 공 차는 건 솔직히 유럽 선수, 한국인 선수나 비슷비슷할 거고 프로까지 하면 또 비슷비슷할 거고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추가적인 약간 소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요리로 따진다면은 뭐 소금, 후추, 뭐 간 맞추는 거나 그런 거니까 일단 메인 요리는 제 축구 실력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거를 좀 뒷받침해 주는 것들이 성격도 있고 언어도 있고 그걸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당연히 제가 여태껏 축구하면서 이렇게 정말로 기뻐하면서 운 적이 진짜 많이 없는데 그 전화 받는 순간 저는 울었어요. 부리생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처음에는 네? 약간 이러다가 전화 끊고서는 5초 정도 뒤에 끊고 갑자기 눈물이 좀 떨어지면서 너무 행복하다. 이게 행복하니까 이게 나오는 눈물을 처음 느껴봤거든요. 그러다가 누구한테 내가 제일 먼저 전화를 할까? 할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죠. 바로 할머니 저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 방금 국가대표한테 전화 왔다. 그때가 아마 저희 아시안 게임 저기 원래 중국 가는 거였는데 중국 가는 일정이 취소되고 이제 A매치로 가라고 해서 그렇게 됐다. 할머니 너무 좋아하시고 근데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이제 축구화랑 이런 것들을 다 중국 가는 일정이 보내졌으니까 일단 축구화 걱정인 거예요. 축구화 신동을 신어야 되는데 또 그러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인천 그 탁송 차량이 저기 인천 저기 그쪽에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진짜 공교롭게 제 저랑 친한 친구 저기 황재한 부모님한테 전화했더니 아버님이 도와주시겠다 하셔가지고 갔다가 오고 그냥 사람들의 꿈이 뭐예요? 그러면 항상 약간 그냥 말하는 그런 습관처럼 말하는 거였잖아요. 국가대표예요. 한국을 빛내고 싶어요. 뭐 이런 하는데 분명히 당연히 그런 꿈이 있었고 저도 근데 저는 그 꿈이 너무 빨리 왔어요. 당연히 너무 행복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했고 좀 준비됐나? 정말 기쁨 반 걱정 반 근데 원래는 걱정하는 스타일 아닌데 딱마다 그 순간 걱정되고 그러고 나서 딱 정말 호텔 그 입소까지 시간이 오다 보니까 점점 이게 걱정이 좀 내려가고 오히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다행히 뭐 호텔에 뭐 경호원 있는 줄도 모르고 팬들 있는 줄 모르고 하니까 저 택시에서 내리고서 그냥 이제 이렇게 정문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편을 이리로 오시면 돼요 이래요. 그래갖고 걸로 갔더니 이제 제 거 진짜 맡아주시고 저는 여기 팬들 그때 꽤 많이 오셨어요. 50분? 저기 해갖고 거기 사이 오면서 박수 받고 사인해드리고 정말 좋았죠. 정말 좋았죠. 일단은 분명히 TV로만 보던 형들 그리고 정말 그 유럽 축구를 보면서만 보던 형들이랑 이제 한수법을 잠깐 먹는구나 그랬던 저도 사람을 되게 좋아해서 궁금했어요. 그 사람들 진짜인가? 진짜로 흥민이 형이 진짜인가? 진짜로? 아 그전에는 본 적이 없었나? 없죠. 볼 기회가 솔직히 없죠. 키네스 감독이 한번 이렇게 한번 보자고 해갖고 그때 이미 흥민이를 만났는데 그때까지는 약간 이제 이게 같이 한 스푼 먹는 느낌이 아니었잖아요. 운동만 하고 잠깐 얘기만 하고 그건데
이제는 정말 한 2주간 같이 한 번 먹는 사이인데, 식사할 때도 옆에 같이 보고 하는데, 그냥 신기했어요. 정말. 내가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앉아있으면서도 이게 진짜 한 3일 정도는 정말로 운동장 같이 가도, 내가 이거 지금 여기 있는 게 맞나? 약간 이렇게. 분명히 이제 저는 약간 뭐 사람 보고 막 긴장하고 그런 사이 아닌데, 너무 그냥 좋으니까. 그래도 되게 빨리 좀 친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강인이야, 뭐, 저 엄청 어렸을 때부터 제가 20세 그때 한번 갔을 때, 그때부터 이미 안면이 있기 때문에, 뭐 강인이야, 뭐 아는 사이기도 했고, 뭐, 영우 형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되게 친했던 것 같아요. 그때, A매치 때 많이 친했고, 현석이 형은 이미 되게 아는 사이였고, 뭐, 주성이 형도 원래도 아는 사이였고, 이번에, 그때 갔을 때 되게 그냥 형들이랑 두루두루 친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번에 아시안게임 갔을 때, 저는 다른 말이, 형들한테만 얘기하는 걸, 야, 형, 주현이 얘 좀 신기하게 봤다고. 그러니까, 얘 미친놈이야, 이러고. 그래서, 근데 왜? 이러니까, 아, 얘 A매치를 처음 왔다? 근데 나보다 형들이 더 친해졌어. 이러고. 그 정도로 그냥 이렇게 친하려, 그냥 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형들이랑 가끔 연락하고. 자주 하는 거는, 현석이 형도 되게 자주 하고. 뭐, 이제 현석이 형이랑 제가 고등학교 같이 나와서, 뭐, 아무 데나 영통하는데. 형님 형한테도 카톡을 가끔 하긴 하는데, 영통은 아니고 어렵죠. 제가 갑자기 영통하면 미친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으니까 그냥 조심스럽게 항상 연락 자주 드리고. 장난꾸러기인데 약간 제 이미지가 그때는 머리도 짧고 이제 수염 길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일단 웃겨요. 이미지 자체가 지수 형이 저한테 자기랑 같은 나이 또래로 봤으니까 일단 그걸로 뭐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제 형민 형도 저의 나이 이제 그 몇 년생을 물어보고 나서 놀라셨거든요. 규현 너 몇 년생이야? 형 저 형이랑 동갑이니까 안 믿어요. 그 이 표정 아직도 기억나요. 뭐? 네. 홍민 형이 또 같이 유럽에서 되게 오랜 시간 보내다 보니까 뭐 유럽 생활하는 선수도 좀 힘든 거 아니까 그래도 근데 홍민 형이 되게 따뜻하게 잘 다가와줬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굳이 먼저 가서 뭘 어떻게 하지 않아도 형이 먼저 와서 장난도 걸어주시고 뭐 말도 걸어주시고 고기도 사준 다 하시고. 그때 그 기회를 한번 놓쳤어요. 그날 부산 저기 소집 끝나고선 대전에서 하루 가는 건데 저는 그냥 호텔에서 혼자 시간 보내야겠다. 혼자 시간 보내는 거 좋아하니까 그러다 갑자기 카톡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니? 형님 저 대전입니다. 아 아깝네. 서울이었으면 밥 한 끼 하려 했었는데. 아 형님 지금 티켓 끊고 갈까요? 이러면 됐다 이 늦었다 이래서 그때 한번 기회를 좀 놓쳤죠. 아직 유효하겠죠? 아니 연락 저번 주까지 했으니까 새해 인사 드렸을 때 네. 아마 그때 경기 있어갖고 답장을 좀 늦게 오시긴 했는데 항상 안 보실 것 같으면서 다 봐주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신기해요. 정말 누가 연락한 것보다 되게 설레요. 진짜 설레요. 원래 남자들이 잘 설레진 않는데 이렇게 연락 오면 설레요. 그냥 멋있어요. 뭐만 해도 그 등 뒤에서 이게 그 불빛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호감 약간 호감 뭐만 해도 밥만 먹어도 나오고 저도 지금 몸소 겪고 있지만 거기까지 자리 갔다는 게 정말로 그냥 대단한 거죠. 아시안 선수가 EPL 득점까지 하고 대단한 거죠. 뭐 당연히 배운 것도 당연히 많고 근데 저는 배움보다는 이 동기부여가 너무 더 약간 정말로 불에다가 기름 더 던진 것 같아요. 정말로 딱 아침 일어나서 그 일어났을 때 그 기분 뭐 시작할 때 아침 식사부터 옆에 더 코칭 스태프들 선수들 그 기분을 아직 최대한 이제 안 잊으려고 노력하죠. 한번 갔다가 여기 지쳐진 선수 말고 한번 왔으면 단골 선임처럼 계속 이제 대표팀 오고 싶기 때문에 동기부여 잡고 계속 열심히 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편했죠. 다른 선수들이나 선수 형들한테도 분명히 새로운 코치님 감독님 오셨기 때문에 전 동등하다고 봐요. 근데 거기서 플러스 이 새로운 애가 독일어가 융통하네? 감독님이 독일 분이라고 듣자마자 솔직히 딱 든 생각이 이거 기회다.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가기 전에 그 몇 명 해외파 선수들을 불러주셨는데 정말로 지금 생각해보면 기회다.
여기서 안 그래도 한 저번 주까지 연락 같이 주고받고. 네. 솔직히 뭐 조언받고 뭐 그런 식으로 전화는 그때 한두 번 했고, 연락해서 뭐 이제 조언 같은 거는 해주시진 않죠. 그리고 뭐 저번에도 그때 새해 인사 드리고 하니까 저한테 독일어로 열심히 계속 하라고 좋은 말씀 해주시고, 새해 인사 드렸을 때. 그거는 뭐 그때 당시 딱 저는 둘이쌤이랑 많이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둘이쌤도 아무래도 독일어 워낙 저보다도 훨씬 잘하시니까 딱 하시는 말씀이, 드레스에서 쉬운 리가 아니라고, 선불이고 절대 쉬운 리가 아니니까 가서 선발 차지하는 것만 생각하고 열심히 하라고. 딴 팀 가는 거 물론 좋지, 근데 지금 일단 너가 할 수 있는 거는 3부에서 다시 팀원에서 가서 저기 선발 다시 갖고 오는 거,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죠. 감독님 같은 경우도 인터뷰에선가 그러셨나, 아니면 어디서 제가 들은 건데, 일단 국내 선수보다는 해외 위주로 좀 보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당연히 지금 22살이니까 축구를 최소 10년 남았고 길면 15년 하루에 수십 번을 생각한 것 같아요. 와, 그만둘까, 그만두는 건 아닌데 이제 이 해외 이거를 포기할까 하루에 수없이 생각하죠. 근데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아직 10년 15년 최소 남았으니까. 아, 당연히 부럽죠. 아니, 보기도 하고 뭐 당연히 정말로 가고 싶은 자리기도 하고, 근데 아직 저도 팀에서 해야 될 것도 많이 남았고 하니까 응원해야죠 뭐. 경기 있으면 챙겨보고. 당연히 뭐 아시안컵 지금 명단에 든 선수들, 뭐 형들, 친구, 후배, 정말 저는 좋은 이 성적을 갖고 온 거를 정말로 저는 원하고, 진짜 무조건 일본만 잡아야 된다고 전 그 얘기만 하고 싶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일본, 분명히 일본 정말 강한 나라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명단 다 지금 해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고, 그래도 일본전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우승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